성명여고 13층 현대식 백령관. 우리 음악스럽고 시해놓을 수 있고 시인도 전쟁을 해놓을 수 백성의 나와 나타샤의 행당을 나아가 행령의 눈에 침묵 주여하는 훈련 교수가 기증한 현대시 관련 자료 바탕으로 2014년 12월 8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김재홍 1947년 2023년 경희대학교 문학과 교수 개간인지 시와 시학 발행 문학평론가 2011년 보관공원장 서울시 문화사 김재호 시와 시학 한국홍대시 백령사 연필 디지털과 SNS 한국 현대시 평성시의 천양성 김옥 김성호 김영란 신석준 김기리 일제강점기 장신 임동주 이육사 임용호 이상호 신우 소시 죽는 날까지 한 얼굴로 한 점 부끄러운 일세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를 요리하는 마음 모든 죽어가면서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일을 걸어야 한다. 오늘 밤에도 열이 바람에 스치옵니다. 해금신 네. 정지영 정지영 씨는 저의 고향 옥천 태생이죠. 대표적인 시간 향수 유리창 정지영 유리에 차고 싶은 것이 얼음거린다. 여럿이 들어서서 입김이 흐리니 긴생이 한번 날개를 파닥 거린다.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을 밀려나가는 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밀먹은 별이 반짝 보석처럼 박힌다. 밤에 홀로리를 닦는 것은 때론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에 찢어진 채로 아 너는 산세청이 돌아갔구나. 해금신 월북보는 낙북 작가의 출판이 허용이 된 거죠. 나중에 흥룡파 신 서정주 유치환 문경이 서정주 기록파 유치환 네 청룡파 신 박두진 박목호 조지훈 이어서 축하시다. 이렇게 만난 제가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시를 이렇게 내놓고 훌륭하신 조각가님들께서
정말 이 통섭이라고 할까, 융합이라고 할까, 예술의 통섭, 이런 것이 이루어진 자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 많이 기쁩니다. 앞으로 이런 전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오늘 전시된 제 졸시를 읽겠습니다. 시가 짧기 때문에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허용자. 돌틈에서 솟아나는 싸늘한 샘물처럼 눈밭에 고개 드는 새파란 팥종처럼 그렇게 맑게 또한 그렇게 매웠게 돌틈에서 솟아나는 싸늘한 샘물처럼 눈밭에 고개 드는 새파란 팥종처럼 그렇게 맑게 또한 그렇게 매웠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개수령 회원이신 신달자 시인님의 시 단품이 있겠습니다. 네, 세상의 빛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문현미 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다리를 다쳐서 두 달 동안 꼬박 깁스를 하고 있다가 나흘 전에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깁스한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좌우를 가늘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그렇게 또 통증도 심하고 그런데 문현미 관장이 너무 애를 쓰는 것 같아서 이 지팡이 짚은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다 그냥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달을 집에 있으면서 저는 반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 반려야 라고 하면 무조건 사람이었죠. 누구나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사람이라는 것이 반려에서 무너지고 개나 고양이, 뱀을 반려로 키우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 제자 중에도 한 두어 명이 돌을 반려로 키워요. 아주 예쁜 돌을 주워다가 추웠다고 해야 되겠죠? 모자도 씌우고, 네. 립스틱도 그리고, 목걸이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반려로 나한테 자랑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진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번 두 달 동안에 나의 반려 역할을 해준 것은 구름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구름은 아름답고 황홀했습니다. 인간보다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그 형상도 자꾸 변하고 그리고 그것은 뭔가 나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 같고 나는 그에게 대답했고 그리고 우리는 더불어 우리라는 생각까지 제가 들게 되었겠죠. 그는 꽃이었다가 동물이었다가 사람이었다가 그리고 때로는 그 하늘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띄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을 보는 구름이 언제나 나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두 달 동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시와 조각이 반려로 만났네요. 저는 그 점을 아름답게 기억하고 제가 시를 쓴 하나의 덕목으로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세상을 거느리는 여자. 그녀는 손으로 길을 막고 있다. 세상 소리를 다 밀어내고 깊은 우주 속으로 들어간다. 그녀의 몸은 지구다. 둥그런 육체의 지구. 안으로 안으로 깊은 생각을 간절히 모으는 지구. 인류는 여자의 몸 속에서 생명을 이어간다. 깊은 사유 속으로 들어가며 지구를 살리는 여자. 둥그런 세상을 거느린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